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저도 웃음이 나가지고. 두 누구? 번째는 유비 국출 강산. 예. 그러니까 이게 중말로 후추장산이라는데, 아. 유비라는 사람이 삼국연의를 토대로 이렇게 보면요, 예. 눈물을 자주 자주 흘립니다. 숱하게 흘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말이에요. 그 수도 못 써요. 수도 못쓸 정도인데, 요번에 왜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냐면은, 정몽준 의원이 말이죠, 겉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강단 있게 보이고 말이에요. 이런데, 아, 정몽준 의원의 눈물 때문에 요거를 들고 그렇지, 제가 그걸 나오셨구나.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몽준 의원이 지금 하이라이트가 서울시장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드님 발언이 말이지, 미개 발언 나가지고 나도 다 그러니까. 미갱이 돼버렸어가지고 저도 강남 사는데 예.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이거 통계에서 강남에서 지고 있어요? 그 글쎄요, 여파가 강남에서 큽니다. 지는 통계에도 통계도 저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죠. 있습니다. 하여튼 예. 이게 굉장히 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 물론 이제 재수생해가지고 철없다 이랬는데, 요 결정적인 저거는 부인 김영명 여사까지 나와가지고 말인즉이 돼가지고 옳은데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거 뭐 아들을 비교하는 듯한 느낌이 준 거야. 아, 아, 이제 뭐저 사실관계는 이제 그 앞에 근데 아니 어떤 이거를 사람이 맞아 뭐 맞아. 아니 말은 뭐뭐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아니 하니까 뭐 김황식 후보 측에서 또 그건 뭐 선거법 외에는 걸고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말이죠, 만회할 수 있는 이거를 누 참모가 누가 좀 가르쳐 준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딱 눈물을 진정 흘리더라고요. 진정 가식으로 흘려도 전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진짜 가식인 것 같고 봐야 될지는 조금, 왜냐면 이제 가식이라면 울컥했거든요. 너무너무나 진짜 잘 울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근데 어저께 보니까는 그저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또안 만났다 조우를 팽목항에서 시간은 좀 앞서거니 차이가 뒤서거니. 있었습니다. 근데 박 시장의 고도의 테크닉에 또 거기도 이 곡출강산에 우로서 이걸 또 연출하시더라고. 아무튼 근데 진정 연출인지 웃네. 아닌지는 아, 아니 좀, 아무튼 그러니까. 팩트로, 일단 그런 그런 모습이 표현이 있다, 나왔다는 모습이 거죠. 나왔다. 그러니까 훨씬 더 뭐라 그럴까, 테크니컬하면서도 고도의 단수야. 그러니까 이게 후각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진정인지 가식인지 전 모르겠어. 그러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 후각적 이렇게 볼 때는 그저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말이죠, 느닷없이 간 거야.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이제 연출된 비서 거지 한 뭐. 명만 데리고 갔다는 유산균 드리고 겁니다. 가자마자 또 엎드리고 경청하고 또그 유족이 할 때는 또 눈물을 훔치고, 이게 또 사진에 잡혔잖아요. 진짜 저거면 사진 안 잡혀야 되는데 하여간 사진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쫙 돌아요. 야, 그러니까 정말 진정코 우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저거 할 때는 누가 유비인지 모르겠는데 곡출강산의 경연대회 같아. 그러니까 요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일단 조금 다시 진정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세월호 그렇죠. 아니, 참사와 그분 관련된 다 이제 사안이기 진정코 우신 때문에. 거지. 진정코 우신 거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고전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게도 아니, 분석할 수 지금은 또 있다라는 그게 또 거죠. 필요할 때예요. 여기서 공약이 잘안 먹히거든요. 일자리도 좋고, 뭐 안전도,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캐치프레이즈 내세워야 근데 그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마치 그니까 뭐 선거를 어떻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그거는 안 되죠, 안 되죠. 바로 이제 그렇죠. 역풍이 역풍이 불 불죠. 것 그러니까는 두분 다, 같은데요. 나는 이제 서울시의 모든 걸다 바치겠다. 대권을 다 물어보잖아요. 서울시 잘하면은 본인이 얘기 안 하더라도 대권 후보로 다 노미네이트 돼 있다고요, 구도상. 그러니까 본인이 뭐, 그러니까 진정 꼭 서울시민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서울시를 위해서 또그 모습을 보여줘야만 서울시민들도 당신 경우는 충분히 대권 후보가 된다, 시장의 중간 간도대로 좋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여기 속셈이 설령 그렇더라도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눈물 흘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감동의 정치로 가야 돼. 감동의 그렇죠. 정치. 어쨌든 감동하고 공감하고 국민하고 그렇죠. 공감해야 지금 박근혜 이슈를 대통령한테서 던진 안 거죠. 보이는 게그 모습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눈물이 안 보이시는 거야. 강고한 철의 여인의 모습은 있지만, 근데 하여간 지금 그렇다고 또 철의 모습을 강력히 또 보여줘야 될 때는 또안 보여주시고 너무 미적미적 하시는 것 같아. 너무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시는 것 같고.